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이번 시간은 좋은 올드팝 한곡 소개합니다. 가수는 스키터 데이비스고요. 곡명은 The End of the World라는 곡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태양은 왜 계속 비추는 걸까? Number 2.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바닷물은 왜 해안가로 계속 세도하는 걸까? Number 3.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그것들은 세상의 종말을 모르는 걸까? Number 4. Course, you don't love me anymore. 왜냐하면 당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Number 5. Why do the birds go on singing? 새들은 왜 계속 노래하는 걸까? Number 6. Why do the stars glow above? 별들은 왜 위에서 계속 빛나는 걸까? Number 7.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그것들은 세상의 종말을 모르는 걸까? Number 8. It ended when I lost your love. 내가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그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Number 9.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wonder why everything's the same as it was. 나는 아침에 깨어나서 나는 왜 모든 것들이 과거와 똑같은 걸까 하고 의구심을 가집니다. Number 10. I can't understand. No, I ca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Number 11. How life goes on the way it does. 어떻게 삶이 지금처럼 계속 진행되는 걸까요?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자, 9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the same이 나오면 as 찾고요. as 유사관계 대명사입니다. 과거의 것과 똑같다. 그리고 앞부분으로 가면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y가 이끄는 절이 앞에 타동사 원도의 목적어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Why everything's the same as it was. 왜 모든 것들이 지난날과 똑같은지 궁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 6번, 7번은, 자, 영어 회화에 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적인 노랫말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